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 마지막 주의 코스피 지수는 연말 주식시장 특성상 3000선 전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확정일과 배당락일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오미크론 출현과 FOMC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산타 랠리 등에 힘입어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형 반도체주 흐름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증권과에서는 12월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900선 후반대에서 3000선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2950에서 3100포인트, 하나금융투자는 2950에서 3050포인트를 예상 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12월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가격 반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영향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주 주가가 업황을 6개월가량 선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락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과거 1월에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18년을 제외하고는 4번 모두 1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열풍 속에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 업체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메타버스 생태계 성장 등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는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제페토의 단독 공식 맵 베라 팩토리를 개설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세와 기대감을 근거로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최근 두 달 사이 벌어진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지난 24일 36만 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두 달 전에 비해 85%나 급등했습니다. LG 이노텍의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87.5%로 올해 주가 상승분을 최근 2개월의 주가 흐름이 결정지은 셈입니다. 단기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LG 이노텍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KB증권은 LG 이노텍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4.2% 상향 조정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4일 41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FN 가이드가 집계한 18개 증권사의 LG 이노텍 평균 목표 주가는 36만 2,333원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신제품 부품 점유율 확대 전망과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신사업 성장 기대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회사들이 올해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서 내년에도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호텔과 레저, 조선업이 흑자 전환하고 게임 등의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221조 9,168억 원으로 작년보다 76.3%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이보다는 적겠지만 영업이익 성장세를 이어가 240조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심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라면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억눌려 있었지만 내년에는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실적 개선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전망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보다 34.7% 적은 1,047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63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을 못했던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라면 소비를 늘렸다가 이후에는 밀키트 등으로 소비 행태를 바꾼 영향이 컸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농심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40만 2,9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삼성전기가 장중 한 6%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는 업계가 최근에 이제 FCPJ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가 1조 원대 베트남 시장에 일단은 FCPJ에 관련된 투자를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좀 긍정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관련해서 LG이노텍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구매 생산 라인을 확충하겠다고 일단 한번 이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이후 주가 무려 7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럽의 업체들, 대만의 업체들도 4조 원대 증설 투자를 결정을 해서 관련된 FCPJ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 러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난이도가 높아서 이제 품귀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져서 못해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설이라든가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또한 고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을 이미 올라갔던 종목군들 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군들에서 한번 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로 대규모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좀 중소형 업체긴 한데요. FSBJ 장기화에 따른 가치 재평가가 좀 필요한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비아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급판 제작용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장은 지금 일본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일본 시장에서 일단 수입을 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현재 고객사 아마 삼성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납품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디스플레이 쪽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던 비아트론이 이제는 FCPJ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재평가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이제 막 이틀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비아트론을 관심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비아트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